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E300입니다. 이 차량 2012년식 약 14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 누유 상태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3.5mm 정도 나오네요. 약 4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겠는데요.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머플러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부식이나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부식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현가장치도 코일스프링 댐퍼, 리어 활대링크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쪽도 부식이나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서 이 부분 커버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미션 쪽부터 보시면 미션 오일 팬 누유 흔적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더 안쪽으로 엔진 쪽도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볼 조인트들, 활대링크, 타이로드 핸드 모두 유격 이탈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웜기어도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조인트도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2mm 정도 나오네요. 약 6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37% 정도 나오네요. 이 차량 약 3,7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도 적절히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편에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45,202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더 내려와서 보셨을 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그리고 주차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조수석까지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개방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게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내 상태 보시면 굉장히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상태도 준수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시트도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자세히 보셨을 때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범퍼 쪽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릴 부분 파손된 부분 없고요. 반대쪽 헤드라이트와 범퍼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보시면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램프 부분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도어 쪽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어 핸더 부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 쪽도 크게 눈에 띄는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보실 건데요. 리어 휀더 끝쪽에 테일 램프 윗부분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도어 쪽 보셨을 때 크게 눈에 띄는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프론트 핸더도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 한 부분 보이는 것 외에는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와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E300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보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